도관함 번호와 결제금 맵을 확인하시고 결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도관함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물품을 꼭 찾아가 주십시오. 물품에 물품이 비었을 경우 역시 택배.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건데. 저는 친구 윤경이가 생일이라고 보내준 목걸이예요. 짠, 보이나? 예쁘다. 윤경아 너무 고마워. 히히. 어? 토리야. 이렇게 블루베리 맛이랑 이거는 애플 망고 맛이네요. 이게 블루베리, 그리고 이게 애플 망고. 그리고 심술난 토르. 택배 마음을 이래, 토르. 어? 토르야, 왜? 짠, 완성. 다이나 진짜 맛있어요. 추천. 다이나의 찍피는 이렇게 안에 스프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프레드가 진짜 맛있어요. 다른 찍피 종류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진짜 맛있고 식감도 너무 좋아서. 자, 다이나 짱. 택배 하나가 더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앙금 스프레드. 이거는 이제 앙 스프레드예요. 밑에 팥 들어있고 위에는 스프레드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 뜨거. 다들 로맨스코는 에어프라이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쌤이랑 먹어볼 건데, 잠깐만. 일단 그냥 먹어볼래.
택배가 떴어요. 떴어 택배가. 대박. 제가 좋아하는 민트. 완전 민트향 제대로인데? 택배가 또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생일 기념으로 보내주신 것들이어가지고 사과 보내주신다고 했었어가지고 짜잔. 여기 단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고구마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혜련이가 또 선물을 그건 이제 블루베리 마카롱인데
뭐야? 오늘 현대백화점 10분간에서 그 과자 전환을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사왔는데 제가 시식만 하려고 했는데 시식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샀어요. 더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포씩 먹는 걸로 돼 있는데 달달하더라고요. 얼굴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스테비아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밀라이트에서 과일 칩을 샀어요. 호박이랑 고구마, 바나나, 타로, 잭프루츠, 당근, 팥류, 오크라. 그리고 여기에는 여주가 들어가 있어요. 레드비트랑 여주가 들어가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유명하지 않나요? 핑크리스프. 이거는 통밀이랑 호밀로 만들어져서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강 제품이라서 시식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3,000원이어서 싸서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통밀 맛이에요. 사실 제가 과자전을 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크놀라의 그래놀라인데 그래서 시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원래 무화과를 진짜 좋아해서 무화과를 사려고 했는데 이 바나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냥 바나나를 사버렸어. 근데 이게 진짜 맛있고 그리고 장도 봤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라. 택배 오프닝 하겠습니다. 근데 전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100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택배가 굉장히 어렵네요. 볼 수 있어. 아 도리야 좀 왜? 아 왜 택배 안 오는 거야 옛날? 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항상 약간 뭐라 그러지? 과일? 유나 고구마 이런 거 시켰었는데 오늘은 고깃집.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냥 닭가슴살 스테이크 하나랑 가지 볶음 이렇게 먹을 거예요. 짠. 짠. 밥을 혼자 먹을 때는 약간 말을 안 하니까 빨리 먹게 되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오늘 소스는 케첩, 하인즈, 슈거, 설탕 안 들어간 케첩이랑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열띠가 추천해준 조합이에요. 이 두 소스를 섞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닭가슴살 스테이크니까 나름 나이프질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스리라차 소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케첩도 너무 좋아해요. 약간 소스 중이라고 하세요. 특히 케첩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바스코도 진짜 좋아해요. 잘라줬고요. 파지 너무 맛있어. 닭가슴살 스테이크 마이다 로고. 근데 약간 케첩이랑 스리라차 소스 블루베리 스리라차랑 케첩 섞어 먹으니까 약간 매콤한 케첩 느낌? 저는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밥하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 다이어트 음식이 너무 잘 나와서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잖아요. 재밌어요. 고구마, 계란 이런 것도 다 좋아해가지고 두유 이런 것도 다 좋아해서 닭가슴살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는 호박즙, 닥터리브의 브이즈. 제가 혜련이한테 역조공을 할 겁니다. 생일인데 자꾸 뭘 줘가지고 받기만 하고 살 순 없습니다. 단감. 짠! 단감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언니랑 영화 보러 가요. 오랜만에 보는 영화. 먹었어. 무슨김밥? 유부초밥 먹었어. 유부초밥 먹을래. 언니는 유부초밥을 먹겠어요. 맛있겠어.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아니면은 이거는 참치. 이거? 네. 오케이. 아, 됐어. 좋아. 언제나 앞으로 건지잖아. 뒤로 가는 일은 없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찾으실 부부의 마음을 선택해 주세요. 택해 주세요. 1번 부부람 사일 앞으로 밀면서 비밀번호를 누르십시오. 나가 품절이 나는구나.
예뻐.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집으로 저녁을 시작할게요. 모모메이드 생일 케이크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비건 빵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약간 선천적으로 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위염 증상이 조금 와요. 빵 끊어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 아 진짜 밀가루 끊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비건, 밀가루가 안 들어간 좀 식물성 재료들로 만든 건강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비건빵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비건빵들이 더 맛있어. 일단 이 위에 크럼블이 진짜 맛있어요. 콩 크럼블인데 진짜 콩가루랑 꿀이랑 이렇게 막 뭉쳐놓은 듯한 맛? 요거는 흑임자인데 너무 맛있어요. 짠. 진짜 몸에 이게 짱.